오케이. 그래서 채빈이 이제 자매의 고 데프레벨로 올라가 있고요. 뭐야, 나도 갈래요. 홍문장. 왜다 마무리를 안 했나요? 녹음을? 아, 녹음 다 했구나. 녹음 100% 되어있네. 다시 오케이, 오케이. 정리해 그러면 통문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왜 이렇게 느리지? 뭐가요? 시계가 나왔으니까 보기 힘들겠지. 쌤, 저 보강 이틀 해야 되는 거 목요일이랑 다음 주 화요일 올게요. 목요일, 화요일?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틀렸는데요? 우와. 예얼 올드걸. 선생님, 이거 분명히 조심하라면서 비교하면서 얘기해줬는데요. 네. 언제 얘기하셨죠? 밑에 있는. 나는 10살이다.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난 10살입니다. I'm 10 years old. 난 10살짜리 소녀입니다. I'm a 10 year old girl. 자, I'm a 10 year old girl과 I'm 10 years old는 두 가지 차이점이 보이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차이점이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비교해서 얘기해 주세요. 10살이라는 어가 없고요. 어. S 10살짜리는 S가 없어요. 10살이다에는 거리 없어요. 이런 차이점도 있네. 얘는 뭐 굵게 해도 별 티가 안 나네. 굵게 하고 싶은데. 네네. 자, 그러면 얘는 왜 있어야 되나요? 명이니까 여기 이름 왜 씨가 하나 나와 하는 거예요? 있는데요. 네. 이름 씨는 영어와 우리말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뭔가가. 자, 그럼 이런 표현 한번 영어로 말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이다. 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돼요? This is book.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 좋은 책. 이건 좋은 책이다. This is a good book. 이것은 좋다. 오케이. 얘는 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걸까요? 얘 도대체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응? 얘 때문에 쓰는 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나는 그냥 소녀, 이게 없다. 저는 소녀입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I'm a girl.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도 일단 없애고. I'm 오케이. 나는 10살짜리 소녀다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고? a girl. I'm a 10 year old girl. 저는 10살입니다라는 표현은? I'm 10 years old.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한 단어라 해서 한 단어. 예. 이거를 괜히 이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해서 한 단어고요. 이때는 여기에 100이 오든, 1000이 오든, 2가 오든, 1이 아닌 이상은. 원래는 여기에 나는 한 살입니다라는 표현은
살이에요? 한 살짜리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살입니다. I'm 1 year old. 근데 두 살부터는 반드시 저는 두 살입니다. 저는 두 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2부터는 복수형을 써야 됩니다. 예. 됐습니까? 그런데 이건 한 단어기 때문에 여기에 100이 오든 1000이 오든 1000이 오든 여기다가 복수형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t understand my father. My fa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언니. 오케이. 너는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영어 표현. 너는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어? Who can to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했더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오케이. 그렇죠. 좀 빨리 좀 합시다. 뒤에 기다리는 친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뭐? Surfing. 그러면 이 표현을 읽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are you doing? 뭐라고? 하고 있는 중이야.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are you doing? 아닌가? 자, 얘는 뭐의 무슨 형? 아. M, 이제 과거형. 지금은 M의 과거겠죠. 여기 I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안녕하세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어? Did?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예. 처음 봐요? 본 적 있는데요. 이게 뭔데? 이거 뭐라고 읽고 뭐해 왜 도대체? Where? Where라고 읽고 뭐해 왜 도대체? 어디 가고요? 그래. 어? 예.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과거형이 사용됐으면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과거에 뭐하고 있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요. 과거에 뭐하고 있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뭐하고 있었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의 과거형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것 중에서 채빈이가 몰랐던 거 있어요? 아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예. 됐습니까? What were you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좋았어요. 그래서 my favorite gam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이렇게 무엇? 하면 어디겠지? 무엇?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무엇? 언?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안 만들어봤자는 뭐예요? 이 오케이, 난 그것을 이기고 있었다. 그거 뭐 my favorite game. 예. 여러 개입니까 이거? 아니요. 남자입니까? 아니요. 남자라면 이걸로 안만기를 봐도 될 거고 여자라면 뭐예요? her. her. she가 아니고 her 돼야 되죠. 예. 이 남자라면 he가 아니고 him이 돼야 되죠. 왜 무슨 격이 필요하니까? 목적격이 필요하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무엇을 너는 이기는 중이었니? 이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오케이, 내가 분명히 이게 궁금하다고 그랬잖아. 아하. 어? 그럼 이거 what 됐고, were you winning a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I was winning at my very body gam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아, 그래요? 아야, 기동사. 얘 뭐예요? 비동사예요. M의 과거, 얘 뭐예요? R의 과거. 예. 얘가 지금 비동사니까 얘가 지금 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 I 앞으로. 예, 근데 예, I가 U로 예, 바뀌니까 예. was는 따라서 were로 바뀌는 거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얘 지우고 뭐 쓰면 될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는 중일 때 오. 이걸 어떻게 말하죠? 오케이. 어떻게 말하냐고?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냐고?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when? 이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네. 응. 읽어야 되겠죠? 예. When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그래서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언제 뭐뭐 할 때. 지금은 뭐예요? 뭐뭐 할 때요. 왜 그래요? 예? 왜 뭐뭐 할 때가 됐어요? 왜 언제가 아니고 왜 뭐뭐 할 때가 되었나요? when이 여기 들어가야지 뭐뭐 할 때가 돼서요. When were you winning? 네. 이 끝에는 마침표인가요? 물음표인가요? 물음표요. 네, 왜 그런가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Are you? 무슨 느낌 들어요? 묻는 거. 묻는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왜는 자동으로 무슨 뜻이 됐어요? 두 가지 뜻 중에? 묻는 언제? 언제 너는 이기고 있는 중이니? 이걸로 바뀌면 너는 언제 이기고 있는 중이었었니? 가 되겠지? 예. 오케이, 여기에 지금 Are you?의 느낌이니까 예. 마찬가지 여기에 읽어보세요. I am. I am. 읽어보세요. Am I. 오케이. 이게 아니고 Am I?가 아니고 I am이니까 얘는 언제?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다 였는데 얘 때문에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일 때인데 내가 언제 이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내가 언제고 이기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과거에 내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야? 아니잖아. 됐습니까? 옛날 얘기 지나간 얘기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가 뭐로 바뀐다? 얘가 얘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여섯 가지 아이고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럼 이리다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언제 너희 아빠가 화를 냈었니? 그렇죠. 됐습니까? 누가 아버지 언제 화내셨노?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누가 아버지 언제 화내셨노?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그렇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어떻니? 어땠었니겠죠? 그쵸? 어땠었니? 그때 너의 아버지는 어땠었니? 그래서 앵그리한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드디어. 어, 앵글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때 너희 아버지는 어떠셨니? 라는 질문이 우리말로 됐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젠. 혹시 이걸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아하. 다음. 그 다음은 누가 다를 누가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어. 어? 아까 했잖아. 예. Did your father come? 그리고? Then. 오케이. 그래서 그때 너의 아버지는 어떠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then? How did your father become then? 아이고 너무 길고 선생님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남자는 그때 어땠었니? How did he become? How did he become then? Then.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그때 어떠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then?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그때 너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then? 오, 그렇군요. 대답이? Then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He said 발음은 he said I wasn't 뭐야? 저거 뭔데요? 생략된 말이 있단 얘기죠. No. 어, 잠깐만요. He said I wasn't 일단 뭐 본 studying I wasn't studying enough. Enough. 생략된 말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그랬더니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셨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다죠 원래는. 예.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아니라고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를 말씀하신 거야? 어디를 말씀하신 거야? 누구를 말씀하신 거야? 무엇을 말씀하신 거야? 어떤을 말씀하신 거야? 어떻게 말씀하신 거야? 왜를 말씀하신 거야? 어떤 아이인가요? 무슨 말씀하셨다고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아하. 어? 내가 야 너 공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어? 아빠가 무슨 말씀 하셨다고? 너 왜 공부 열심히 충분히 안 하고 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가 말했니? 오, 그렇다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했니?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졌을까? 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될까? 뭐가 있었나요 저기? 아하! 오케이. 이 that은 뭐하는 that이에요? 손가락질하는 that이에요? 아니요. 그럼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접속사 that. 네. 뭐 만드는 듯 완벽한 문장을 뭐 만드는 듯 겉 만드는 듯 겉 예. 만드는 듯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오케이. 나는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예. 여기 완벽하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비동사. 비동사죠. 완벽한 문장이었는데 얘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그 사람이 그것을 말했대요. 그거 뭐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 that. 네. 이건 아시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더니? What did he say? 했더니 생략된 말 넣어서 He said that I wasn't studying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아빠가 벌을 주는가 봐요. 이거 나쁘다.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뜻이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sn't how long? 언제를 쓸 수 없는 겁니까? 어디를 쓸 수 없는 겁니까? 누구를 쓸 수 없는 겁니까? 무엇을 쓸 수 없는 겁니까? 어떤을 쓸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쓸 수 없는 겁니까? 왜 쓸 수 없, 왜를 쓸 수 없는 겁니까? 무엇을 쓸 수 없니? 45분 이상을 쓸 수 없다. 아하. 무엇을 쓸 수 없다고? 45분 이상을 쓸 수 없다고. 예. What can't you spend 아. a day 아하. on the internet? What? Okay. On the intern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n the internet이요? 누가 다 여기 있네.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고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무슨 뜻이 완성된 채로 와야 된다? 뭐뭐하다 스펜드의 뜻은? 스펜드의 뜻은? 쓸 수 없다 쓰다 스펜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하 스펜드의 뜻은 쓰다 소비하다 무슨 씨? 하다 그러니까 양념씨 뒤에 올 자격이 돼 안 돼? 돼요 되죠 예. 오케이 만약에 이런 말 한다 해볼까?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했다 나는 행복하다 이거 어떻게 해? I'm happy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싶다 I can happy 뭐야 이거 can be happy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I can be happy. 오케이. 도대체 얘는 왜 써야 되는 거야? 글쎄요? 얘는 왜 써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돼? 저렇게 하면은 오케이. 얘 무슨 씨인데? 양념 씨인데 양념 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요? 하다 씨. 오케이. 해피의 뜻은? 행복한. 무슨 씨예요? 어떤. 어떤은 어떻다 하고 싶으면 뭐 써야 돼요? 하다 씨. 네? 어떤 씨 앞에 비동사 써야 되죠. 네. 근데 양념 씨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양념 씨 뒤에는 반드시 하다 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죠. 네. M is R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불러요? 비동사예요. 왜 M is R was were를 비동사라고 부릅니까? 원래 모습이 뭐라서?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변해서 온 겁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오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까? 양념씨 쓸 때는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갈 수 있다. 오케이. 그녀가 간다. She could. 오케이. 그녀가 갈 수 있다. She can go. 그녀가 간다? She goes. She goes. 그녀가 갈 수 있다? She can go. 왜 she can goes 하면 왜 안 되죠? 얘가 무슨 씨인데? 양념씨. 양념씨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원래 모습으로 와야 된다. 예. 오케이. 하다 씨에서 원래 모습이란 뭐가 들어있을 때의 모습이야? 두가 들어있을 때의 모습을 원형, 원래 형태라고 얘기한다. 예. 얘는 그럼 원형이다, 원형이 아니다. 아니다. 왜? 뭐가 들어있으니까? 더즈.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미리 좀 써놓을게요. 예. 그렇죠. 가볼까요? 이게 제 다를 can't use Can't use what? Internet. Okay,
인터넷은 특별해서 뭘 붙이는 것 같은데요, 계속. 비 인터넷. 이너브. Enough. Enough. 오케이.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시. 그녀가 쓸 수가 없대죠. 그녀 누구? 빌 게이츠의 딸. 자, 이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있어야 되는 거죠? 빌 게이츠 딸이야. 빌 게이츠의 딸이야. 빌 게이츠의 딸. 오케이. 그래서 얘 안방 길어봤자 뭐예요? 왜 얘가 아니게요? 왜 he daughter가 아니고 왜 his daughter일까요? 음? 무슨 격? 소유격. 그래, 소유격. 네. 여기 이거 왜 붙었어? 뭐뭐의 라는 의미니까. 예. 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격이라고 한다. 네. 소유격인데 이게 남자인데 한 명이니까. 예. 그래서 뭐가 아니라 he가 아니고 뭐가 된다? his. 한번 길어봤자 히스가 된다. His daughter can't use. 그의 딸이 쓸 수가 없다니. 그의 딸 누구의 딸? 빌 게이츠의 딸. 오케이. 그래서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요?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사용 못하네. 것을. 오케이, 그러면 얘 지우고 뭐 써도 되게요? 빌 게이츠 다들 can't use the internet. 댓 어디 갔어요? 댓 붙였어요? People won't believe that Bigley's daughter won't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라는 것을. 이게 참 엄청난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포장을 해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 때문에 한번 길어봤자. 이. 엄마야? 어? 이씨. 다 포샜는데 왜? 아, 다 멋있게 딱 보여야 되는데, 그치? 사람들은 그걸 안 믿을 거야? People won't believe this. 됐습니까? 아, it 해도 되고 this 해도 되고 비슷하니까. It. 됐습니까? 네. This.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네. 오, 오늘 채빈이 아주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굿 job.